스카 안녕하세요, SK입니다. 이번에는 시련 리그를 대표하는 한손검이죠. 적검 글라디우스로 파밍보다는 갬블하는 추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적검은 한손 무기이지만 양손 시련 노드로 나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지금 정말 핫한 토템 폭발 빌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되었는데요. 시련 노드 중에 토템이 폭발하여 최대 생명력에 600% 피해를 주는 노드가 붙는다면 가격이 최소 수십 디바인으로 올라가고요. 또한 효과가 더해지는 70% 확률로 토템 2개를 설치한 옵션 또한 디바인급으로 가치가 상승합니다. 만약에 이 2개가 적검 한 자루에 같이 붙어 있다면요, 수백 디바인 미러의 가치를 지니는 적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노리는 추천드리는 벤더 레시피를 이용한 적검 파밍, 적검 갬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시련 노드가 붙은 타락하지 않은 적검 3자루가 필요하고요. 거래소를 이용해 구매하시는 게 빠르게 구하실 수 있고 한 자루당 20카오스 내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고유 아이템의 시련 노드를 부여하는 원시유물 1개가 준비물로 또 필요합니다. 이것도 한 10카오스 내외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적검 3자루를 상점에 팔아주시면요, 시련 노드가 붙지 않은 적검으로 교환을 해주는데요. 그 다음에 원시 유물을 통해 고유 아이템에 시련 노드를 부여하는 재단으로 달려가서 시련 노드를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매우 단순하죠? 종종 소소한 갬블이 생각나실 때 대략 60에서 70카오스 내외로 최고 미러급 적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적검 갬블이고요. 저는 틈틈이 한 자루씩 모아서 한 인벤토리죠? 적검 24자루를 만들었습니다. 24자루의 시련 노드가 붙지 않은 적검을 만들기 위해 72자루의 적검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꾹 참고 파밍을 했습니다. 나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약 1800카우스 정도, 8에서 9 디바인 정도 비용은 들었고요. 구하는 시간은 거의 일주일 정도 접속하면서 계속 틈틈이 구했다는 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린 방법을 24번 반복해서요,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시련 노드를 새롭게 붙인 적검 24자루 만들었고요. 제가 과연 행운의 적검을 만들 수 있을지 영상에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화를 하면서 확인하는 거니까요, 같이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한 적검 스택을 쌓는 저가 될지, 스택을 지워버리는 적검 오너가 될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4자루의 적검 시련 노드를 만드는 데는 약 20분 정도 걸렸네요. 빠르신 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고생한 거 거두는 시간이죠. 함께 확인하는 시간 가시죠.
다행히 한 자루를 건졌습니다. 녹화의 기준 최저 25dB 정도 하더라고요. 점점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대략 15dB 정도 이득을 보긴 했는데요. 구하느냐고 고생한 시간을 생각하면 벌기는 했는데 그렇게 큰 이득 같지는 않네요. 만약 저 한 자루라도 안 나왔다면 구하는 시간이며 비용이며 큰 손해이긴 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옵션이 같이 뜨면 미러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갬블이. 모든 갬블이 대박을 노리고 하는 거다 보니 그런 건 감안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련 리그에서만 할 수 있는 새로운 갬블 방법 중 하나이니까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만약 두 가지 옵션이 함께 뜰지도 모르잖아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고요. 스택이 안 쌓여서 혹시 재미가 반감되신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다음 편도 도움이 될 만한, 재미가 있을 만한 영상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슥바!